태민 선임 vs 민호 선임. 기범 선임 vs 태민 선임. 저 싫어하죠. 와, 이거 진짜 둘 다 쉽지 않다, 진짜. 저는 차라리 태민 선임을 하겠습니다. 기범 선임, 태민 선임이 있으면 솔직히 나는 태민 선임. 기범이는 계속 옆에서 잔소리하고 이거 뭐 이렇다 저거 저렇다 이럴까봐. 기범이는 잘 챙겨주지만 생색을 못해. 걔가 군대 갔다 오더니 생색이 들었어. 민호 선임, 날 쏘고 가라. 날 쏘고 가라. 근데 그 기범이가 태민 선임, 민호 선임 한번 했는데 태민이 뭐야? 민호하고 키는 서로 안 맞는 친구가 키고 민호네. 결이 다르지, 결이. 결이 다른 열정. 아니 되게 티격태격 많이 되는데 웃긴 게 둘이 또 굳이 붙어있어 보면. 근데 아이러니한 게 보면 약간 애증의 관계 같은 느낌이랄까? 됐어. 13년 동안 일을 해왔는데 새삼스러웠어. 갑자기? 13년 동안 해왔는데 너무 오랜만에 해서 올 줄 알았는데 그냥 그랬다. 역시는 역시다. 나 너무 좋았는데. 그랬어. 됐다. 내가 봤을 때 세상에 제일 못된 사람은 김기범. 기분이 너무 이상해. 뭐가 이상해? 밑에 있는 기분이 이상해. 너무 좋아. 아니야, 이건 안 맞아. 이유로 어때? 나잘찍고 있어 한번 불러주세요. 네? 왜 이래? 어? 분위기 좋아. 공격적. 야, 너 이거 끝나고 나랑 연습해야 돼. 아니, 야, 봐봐. 한번 불러주세요. 내 멘트야. 내가 군대 가니까 멤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멤버들한테 휴가 맞춰서 보자 해가지고 나는 나가면 이제 태민이를 볼 수 있으니까 태민이는 많이 봤고 휴가 나가서 운영도 봤어. 근데 키한테도 내가 연락 계속 했거든. 우리 휴가 저 언제 나가냐. 그때 나가. 나 그때는 못 나가는데 이때는 어때? 하면서 계속 연락을 했는데 처음에는 좀 이렇게 답장을 해주다가 나중에는 일심을 하더라고. 한두 번 하면 포기할 줄 알았는데 계속 찔르는 거야 나한테. 나 진짜 끝까지 물고 늘어졌거든. 정말 끝까지 진짜. 근데 나는 계속 싫다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정도가 지났지. 나는 그때부터 무시야. 내가 근데 저 민호도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어. 근데 막 그렇게 막 아유 깜짝이야 소름 끼칠 만큼 잘생기진 않았잖아. 미루 때처럼 옆에 두고 봐봐요. 잘생긴가. 키랑 지금은 사이가 좋다고 그랬어요. 네. 자, 둘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네. 첫 번째, 키 덕분에 10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평생 생색을 들어야 돼요. 아 원래 오. 두 번째, 그냥 1억만. 그냥 1억만 받겠습니다. 그 생색을. 이야. 민호가 얼굴이 엄청 작잖아. 그걸 극대화 시켜봤어. 나 오히려 베스트가 태민. 닮았지? 느낌 있어. 워스트가 이거야. 이거 너무 있어, 이거. 우리 기범이 키는 잔소리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무대를 신경 써야 되는데 자꾸 엔딩만 신경 써가지고 진짜 너무 재밌었고 최고였고. 근데 뭔가 이렇게 온화한 느낌이 나는데 단어에서 뭔가 홀리하지 않아 단어가. 언니 귀엽다. 맞다. 귀엽다. 귀엽다 맞네. 키 귀엽다. 키 귀엽다. 감사합니다. 전역해서 날아갈 것 같고 멤버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와 진짜. 그리고 얘는 또 2년 만에 봤어. 얘 입대할 때 뭐 처음 보고 오마하고 싶어 내가.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진짜 애걸 먹고 다 했는데 안 봐주고 너무 반가워서 껴안았는데 표정이. 네, 안녕하세요. 아씨. 야, 야. 야. 거야,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그러면 부끄러우면 나중에 봐야지. 처음에는 반겨둘 수 있잖아. 처음부터 들어가자마자. 아휴. 갈아입고 올 수 있어. 대기실에서 못 나가게. 나 진짜 너무 쪽팔려. 내가 마음의 상처는, 내 평생 상처는 저녁날 난 날아갈 것 같은데. 너 그 표정.
잘못했나? 내가 잘못했나? 내 마음은 어떡할 거야? 우리의 쏘았어. 형 이건 아니다. 아 진짜? 대기실에서 야! 아니야. 아 내 마음은 어떡할 거야? 내가 아니 보지 말고 대답해. 아니야 정리해봐. 서 있어봐. 아니 대답해. 서 있어봐. 내 마음의 상처 대답해. 이 집 이름부터 네.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본인들이 하셨는데 뭐였지? 네? 뷰? 셜록? 설마 뷰 하우스. 잠깐만 설마 다운 지하 아니야? 그래서 다운 뷰였어? 자 이 집의 이름은요? 시작. 너무 아름다운 다운 뷰. 그래요. 오늘처럼 이렇게 오래 보자. 건강하자. 보이겠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소원이 벌써 이루어졌다. 소원이. 나 가만히 있었는데 왜 그래? 소원이 큰 촌농을. 나 가만히 있었어. 촌농을. 야 네가 여기로 이끌었잖아 나를. 샤이니 원래 고맙다고 또 한마디 또 이렇게 또 감사 인사를 좀 전해볼까요? 팬분들은 무슨 나 오늘 왜 그래 둘이. 양수 좋을 침대예요. 좋아요. 그 팬분들께서 Girl I Wanna Marry You를 듣고 기절하셨다고 그러시던데 멤버들 반응 어땠나요? 너 곧 혼낼 시간 아니냐? 빨리 내라. 큰일 나기 전에. 난 12시에 잘 거니까요, 오늘요. 님은 10시에 자야 되니까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핸드폰 내야 되는 시간이 와가지고 하, 그때 정말 그 김기범 우리 샤이니 키가 저를 약 올리는데 와 진짜 이 물리적 거리가 있고 진짜 이 머리통을 한 대 주워받고 싶은데 얼마나 얄밉든지 근데 나인 아 나온다 비슷해 진짜 두 사람 언제 봐도 참 다정해 보이네요. 어우, 나 진짜 니랑 자리 바꿔달라고 왔구나 진짜. 왜 우리 둘 맨날 붙여? 입사 동기라 그런지 출근도 같이 하는 모습 참 보기 좋아요. 어우 너 때문에 챌린지 망했어. 조용히 해라 일 좀 하자. 일 뭐 하는데 안 하잖아. 저기 여기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특히 지금 두 분은 항상 약간 네. 그 티키타카가 좀 있으셨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희는 네. 이미 시작부터 노부부 재질이었어요. 근데 웃긴 건 그 침대도 한 침대를 썼어요. 두 분이요? 네. 그러니까 그 한 침대 썼다는 게 그 2층 침대 밑에 있고 이제 위에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니 저 네. 오해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민우 씨가 더 눈이 너무 커져서 방금 전에 하나가 될 뻔했어요. 아니, 그 오해하시는 눈빛을 너무... 보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아 눈이 그렇게.